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벨톤에서 나왔어요. GP200LT 라이트 모델입니다. GP200 저희가 한번 알아봤었는데 얘는 그의 라이트 모델로서 크기도 약간 작아졌어요. 왜냐하면 짠! 그냥 페달이 우선 떨어져 나갈게요. 오! 크기 자체가 진짜 컴팩트해졌어요. 원래 벨트는 여기 페달이 있었죠. 네. 우와. 진짜 시원시원하게 지금 확장성이, 원래 GP200이 이 화면 자체가 되게 커서 되게 좋았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페달만 날린 상태의 그 모든 프로세서는 그대로인 GP200의 사운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컴팩트. 이거는 페달 보드에 달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가지고 다닐 수 있게. 그리고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연결해서 바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보통 익스프레션 페달 잘 안 쓰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페달을 떼서 나오기도 하는데 되게 깔끔하게 컴팩트하게 잘 만들었네요. 네. 익스프레션 풋스위치 이거 두 개 있잖아요. 예, 하나는 이제 확장형 풋스위치 하나 하면 되고 익스프레션 페달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풋 있고 리턴, 샌드 리턴, 그리고 억스 인폰, 여기에는 이제 MPC 같은 거 예, 구동하면 되죠. LR 그리고 미디. 이렇게 이걸로 되어 있네요. 3.5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USB C핀으로 되어 있네요. 네, C핀 USB 여기 있어요. 여기 따로 동봉이 되어 있고요. 여기 네, 아답터 있고요. 여기 피크도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피크가 되게 화려해서 뭔가 예뻐. 딱 집었을 때 그립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얘네 이것도 다 상술이야 이거. 이렇게 넣어놓고 괜찮은데 하고 사기 하려고. 자, 그러면 무게 한번 봐보겠습니다. 짠. 1.4kg. 1.4kg. 한 볼륨 페달 두 개 정도 들고 있는 느낌? 와우 페달 정도의 무게? 좀 무거운 와우 페달. 와우 페달이 보통 1kg에서 1.2kg 정도 되거든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무게예요. 네. 이 정도면 완전 컴팩트하죠?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선다기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오늘 자 멀티 베일톤에서 나왔어요. 뭐 눈에 좀 익네요. 네, 얘는요 원래 GP200이라고 저희가 올해 초에 한번 여러분들을 소개시켜 드린 그런 모델인데 거기 라이트 모델로 GP200LT로 나왔습니다. 네, 얘는 멀티인데 그때도 우리가 굉장히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네. 병호쌤도 이거 내가 써도 되겠는데 네, 그렇죠. 싶을 정도로 멀티를 싫어하시는 병호쌤인데 네. 쉽습니다. 네, 굉장히 쉽게 직관적으로 밖으로 다 노브들이 튀어나와 있어서 네. 뭐 그냥 멀티를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버튼 눌러보시면 한 10분 정도? 한 20분 정도? 아니 뭐 그건 좀 너무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지고 노시면 아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충분히 아실 만한 그런 멀티입니다. 네,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젠 HD 모델링 테크놀로지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빌트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뭐 윈도우나 맥에 호환되는 네, 기능, 인터페이스 기능 있고요. 페달보드 친화적 컴팩트 사이즈로 되게 컴팩트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양한 시나리오와 호환되는 인, 아웃, 그 IO가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11개의 이펙터 체인, 구동이 가능하고 편집, 그리고 이동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4.3인치, 480x272 해상도에 TFT LCD의 패널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된 240개 이상의 이펙트 라이브러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징 가능한 4개의 풋스위치가 지금 구동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커스터마이징은 그냥 LED, 이거 불 나오는 거 그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이게 구동된다는 얘기죠 지금? 네, 맞습니다. 밖에 이제 슬롯 체인의 11개 체인이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오프 할 수 있게 그냥 이렇게 누르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유저 세팅도 가능하고요. 거기에 이제 프리셋도 있고요. 네. 거기에 뭐 슬로 체인이나 이런 것들도 글로브 세팅 가면 다 바꿀 수 있고 해서 사용할 때 내 입맛대로. 그리고 이거를 무슨
뭐그 진짜 페달보드처럼 그 바로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사용할 수 있는 멀티인데, 우리 거의 이번 시간에 GP 200하고 200LT를 할 때는 거의 뭐 복습 개념으로 한번더 훑고 갈 거긴 한데, 그래서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걸 읽는데, 이거 무겁다, 이거. 무거워. 어우, GP200입니다. 아, 많이 무겁죠? 아니, 많이 무겁네요. 예, 이 요거. 사이즈면으로 딱 봤을 때, 폭이랑 높이랑 다 달라졌네요. 이 노브 한 줄이 우선 없어진 그런 느낌이고요. 예고요. 여기 없어졌고, 여기가 페달 없어졌고, 그냥 없어졌고. 이 크기, 이 패널은 그대로 가져왔어, 내 생각에. 이 요걸 크기. 밑으로 내렸구나. 예. 그쵸. 내리고 이거 하나 없애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달려있던 이 예. 게인이나 베이스 뭐 이런 오, EQ 예. 조절부를 굳이 다시 안 빼놓은 거예요. 이 아, 다 안에 그냥 들어있는데, 원래 뭐. 있어요. 얘도 원래 안에 다 있는데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 예, 요거를, 조작하려고 밖으로 빼놓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얘는 굳이 그냥 좀 떼어냈고. 사족 같은 느낌이 있고요. 네, 요 그렇죠. 두 줄로 설치했네요, 요거 스위치를. 그래서 파라미터랑 마스터 볼륨은 그대로 가져왔고, 여기에 헤드폰의 그 볼륨 값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컴팩트한, 가지고 다니면서 이동에 편하라고 뭐 만들어진, 나온 거기 때문에 헤드폰 사용을 되게 많이 할 것이다 아, 라고 그래.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헤드폰의 볼륨 아웃을 여기다가 따로 빼놨습니다. 야, 근데 여기도 좀 많이 줄었네요, 그죠? 아이오, 우선은 이 미디 단자가, 이게 아니라 3.5로 아, 했죠? 그쵸. 이건 아니고 3.5로 갔고, 이 밸런스드 아웃도 그냥 5잭으로, 네, 아, 그냥 다 아웃으로 되게? 그냥, 네, 했고, 뭐 이거 언밸런스드는 없애버렸고요. 아, 그렇구나. 네. 이걸로 다 되니까. 네네네, 다 되니까. 그리고 리턴 샌드는 있고, 익스프레션 풋 스위치를 대신 얘는 단자가 두 개가 생겼어요. 아, 그러네요.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이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없으니까, 하나를 더 만들어서 네, 얘는 하나인데 얘는 두 개로 되어 네네 있죠. 그럼 인풋 있고, 얘는 파워 이제 온오프 있는데 얘는 이제 그냥 꽂으면 돼요. 꽂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구나. 이 정도의 뭐 다름. 요걸 많이 연구해갖고 야 이거 좀 줄이자 해갖고 나오긴 나온 것 그렇죠. 같네요. 라이트 버전이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오도 그렇고, 앞에 튀어나와 있는 노브들,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풋 스위치도 사실 거추장스러운 건다 빼서, 네, 간단하게 네, 이거 사용할 수 굳이 있게 라이트 버전이라고 하지 말고 해줘. 이거를 헤비 버전이라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 GP200 HV가 나왔을 것 같아. 너무 무겁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멀티가 우선은 사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비싸고 좋고, 사운드가 좋으면 뭔가 묵직한 그런 게 있으면 기계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좀 가볍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들어있는 장난감 거야? 같아, 그냥. 뭐 그런 느낌이 아무래도 인간이라서 좀, 예, 그런 게 좀 적용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그렇게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고요. 한 네. 1.4kg? 이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좀 1.4kg였어요. 묵직하죠. 예. 네네, 묵직한 저 느낌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에서도 살짝 비교가 되죠. 예, 얘는 뭐 44만 원? 43만 원이었고 이게 39만 원이었던 아, 것 같아요. 43만 원에 39만 원. 한 4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사실 컴팩트한 거 좋아하면은 43이 나을 것 같고. 뭐가 더 많이 들어있다고, 뭐 비싸고 막 그런 거 이런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컴팩트한데 이 정도 값이면, 왜냐면 워낙 제 자체가 싸게 나왔어요, 아, 가성비적으로. 네, 맞아요. 멀티에 저 정도 프로세스에, 아, 저네 100점짜리 멀티였거든요. 그렇죠. DSP도 굉장히 예. 높았고요. 네, 이런 거에 그대로 GP200에 프로세스를 그대로 탑재한 게 GP200LT입니다. 네, 그래서 사운드면이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똑같이 다른 게 없어요. 예.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노브 살짝 확인을 하고 가볼게요. 우선 이게 전체적으로 기본, 네, 딱 켰을 때 이렇게 딱 모습이고요. 들어오죠. 예. 네, 그리고요, 지금 여기 로봇부터 볼게요. 백, 글로벌, 그리고 드럼, 드럼, 세이브가 세이브. 있잖아요. 이거 백은요, 어느 곳으로 가든 백만 누르면 그냥 계속 그냥 백백 되는. 아, 계속 백. 그래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이거는 홈 버튼이 아니라 아, 그냥 그 계속 이 백. 전 페이지로 전 페이지에. 넘어가겠다. 예, 그래서 홈 버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긴 해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글로벌의 예, 그럼 다 세팅이죠. 나오죠. 네, 글로벌 세팅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아까 잠깐 해봤는데 풋 스위치 예. 이쪽을 가장 많이 쓸것 예. 같아요. 왜냐면 컨트롤 로브가 있는데, 예. 얘를 어떤 이펙터를 끄고 킬지 이거를 아. 하나를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풋 어허. 스위치를. 그래서 지정할 때마다 좀 지정 값을 좀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 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인풋 아웃풋 IO 이런 거 만질 필요 없고 익스프레션 페달 연결하실 거면 네. 그리고 이제 서브 스위치 연결하실 거면 이거 연결하고 네. 설정하고 설정해 주시면 돼요. 이거 뭐 서브 스위치로 튜너를 따로 빼겠다 할 때도 설정해 주세요. 지금은 얘를 홀드하면 튜너가 튜너인데 네. 네, 지금 이렇게 홀드를 그냥 하면 무조건 오. 튜너거든요. 그러네요. 튜닝도 멋있어. 네. 네. 근데 이제 튜너를 따로 빼겠다 했을 때는 그거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빼고요. 그리고 네. 다시 글로벌 가볼게요. 네, 그리고 익스프레션 칼리브레이션 그리고 글로벌 EQ도 여긴 따로 있어가지고 네 EQ값 들어가면 누르면 네. 들어가주는 네, 그래서 이거 하면은 그 EQ에 따라서 그 EQ값의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얘 누르면 주파수 대역이 변하거든요. 어허. 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깎고 뭐 이런 넣어주시면 되고 네 온오프 해서 네. 이렇게 돌아가네요. 네. 그래서 다시 밴딩하고 Q값 설정해서 줄이고. 근데 보통 기타리스트들은 이 EQ를 이미 설정을 해 놓은 다음에 다른 이펙터 체를 거는 게 좋아요. 네. 왜 배음이 다른 악기랑 섞이면 배음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로우 100 정도. 네. 100 정도 깎아도 아무런 기타 톤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2에서 2kHz에서 2.5kHz 살짝 Q값 높게 해가지고 거기만 1-2dB만 좀 높게 하면은 굉장히 선명하고 상쾌하게 들리죠. 네네. 그래서 기타 톤이 좀 뭉툭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밴드 안에서나 기타 연주함으로 있어서 기타 톤이 좀 튀어나와야 하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렇게 EQ, 글로벌 EQ 세팅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거 팩토리 세팅 할 거니까. 네. 자, 이 세 번째 이 노브는요. 드럼 예, 바로 누르면 켜지는데요. 우와. 이 오른쪽 위에 있거든요. 근데 드럼을 꾹 누르면 네, 드럼에 100개 정도의 드럼 샘플러가 들어 있어요. 루퍼 기능이야 뭐. 베일톤 건 다 들어 있는데. 이 드럼 있으면은 연습하기 진짜 좋아요. 네. 여기다 진짜 헤드폰 하나 꽂아 놓고 네. 리듬 연습. 그래서 여기 BPM은 여기 따로 할 수 있고요. 네. 네, 여기 볼륨, 드럼 볼륨 그리고 이거 싱크 온오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백 누르면 그대로 들어오죠. 그리고 여기 세이브는 세이브 누르고 이거 뭐 한다 어디다 저장할 건지 해놓은 다음에 누르면 이름을 쓰라고 해요. 네, 그러면 다시 세이브 누르면 이걸 누르면 이제 끝나는 거죠. 네. 저희는 우선 백을 해볼게요. 자, 그 자 이 정도의 노브고요. 이거는 이제 마스터 그리고 폰 볼륨 그리고 이건 파라미터 값. 아 이거 헤드폰 볼륨이에요? 헤드폰 볼륨. 아까 그때 말 잘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이동에 용이하게 만들어진 뭐 라이트 버전이기 때문에 페달도 없고. 그쵸. 네. 헤드폰으로 이제 연습용이나 아니면 따로 어디 가서 아니면 녹음할 때나 뭐 이럴 때 많이 쓰도록 잘해놨네. 네, 해놓은 거라서 이렇게 그쵸. 책상에 올려놓고 써도 네, 되고 막 하니까 헤드폰 단자의 볼륨 값을 따로 또 빼놨네요. 그리고 이 파라미터 값 이거는 그냥 다 네 조이스틱이에요. 조이스틱 네, 하고 여기도 누를 수 있고 네 조이스틱으로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프리 뭐, 프리앰프 그리고 와우 디스트 앰프 노이즈 리덕션 캐비닛 이코 모듈레이션 딜레이 리버브 뭐 네. 이렇게 여러 이렇게 열 개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얘를 아무거나 눌러요. 누르면 이렇게 바로 애들이 반응해요. 오. 그 순서 이 순서대로 지금 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불이 딱 들어와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네. 여기에서 눌렀잖아요. 파라미터 값을 모두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고 이걸 백으로 간 다음에 네. 얘를 다시 누르면 네. 다시 이렇게 똑같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네. 백 누르고 그리고 여기서도 온오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네. 얘를 파라미터 값을 꾹 누르면요 네. 이렇게 온오프도 할 수 있는데 여기 Move It 있잖아요. 네. 얘를 바꿀 수가 있어. 위치를 얘 위치가 딜레이 뒤로 지정해놓고 돌리면 돌아가는구나. 네. Move It을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이거 누르고 이걸로도 Move It을 할 수 있는데 네. 네. 여기 Move It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리고 전체 뮤트 값은 여기 전체 뮤트를 온을 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빠져나와 있으니까 바로 이펙터 내가 이펙터 페달을 보면서 노브 조절하듯이
이펙터 누른 다음에 노브 조절을 바로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조금 복잡해요. 보는 게 지금 여기 위에는 맨 위에는 이제 AB 뭐 익스프레션 페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그걸 우리 안 쓰고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고 여기도 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관이 없죠. BPM 나와 있고 BPM 여기 탭 템포로 바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러네요. 막. 그리고 패치 볼륨 이것도 그냥 50. 네, 패치 볼륨은 이제 여기 볼륨 값이 나와 있거든요. 그 안에 그 볼륨 그 값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 드럼 머신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이름은 파라미터 값으로 이름을 이렇게 채널을 바꿀 수도 있고 얘로 업 업 앤 다운으로 얘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요 각 이 푸 스위치마다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컨트롤 그리고 여기 탭. 아, 그 네 개. 네, 그래서 패치 다운, 패치 업. 그리고 여기 컨트롤 하나. 컨트롤 원은 지금 디스트가 컨트롤에 걸려 있어서 디스트를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이게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네네. 이 컨트롤이 지금 디스크랑 연결돼 있어요. 꺼면 바로. 개인 값으로. 네. 그리고 여기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탭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이 세 개 있잖아요. 얘는요. 얘를 묶어놓은 거예요. 뱅크. 뱅크가 적용이 된다. 그리고 이거 두 개 누르면 루퍼가 된다. 이거 두 개 누르면 없다. 지금은 설정을 안 해놨어. 그렇게 하는 거. 네. 그 페달 두 줄을 한 줄로 이렇게 만들었고. 한 줄로 다 집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누를 때, 뭐 홀드 할 때, 두 개씩 누를 때. 이렇게 다 나눠놔서 살짝 이거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넣어야 이제 나중에 편하겠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기 밖으로 지금 꺼내놔서 얘네 보이게끔 해놨기 때문에 외우지 않아도 그냥 보고 밟으면 되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바로 나와 있는 지금 그 돌리면 되죠. 디스토션 양 뭐 이게 모드랑 뭐 패치 볼륨 여기 패치 볼륨 여기 있죠. 전체적인 이 패치에 대한 전체 볼륨 값이죠. 그리고 게인 값 그리고 모드 값. 네. 어떤 모드를 쓸 거냐. 괜찮다 이거. 네. 이 정도의 개관적인 겉의 설명과 그리고 안에 이제 이거 보는 방법 그리고 뭐 사운드적으로도 지금 살짝 들렸긴 했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우선 아까 말했듯이 프리셋을 잘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꾸미기를 잘 꾸며놔가지고 되게 쓸만한 소리만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우선 이 1부 마무리하기 전에 프리셋에 있는 몇 가지 들려드리고 2부에 가서 또 다른 사운드로 프리셋 들려드리고 저희가 프리셋 꾸며보고 루퍼도 하고 드럼 머신을 한번 입혀보기도 하겠습니다. 이스 GP200LT라는 소리인데요. 이것이 GP200LT. 자체 프리셋이 너무 예뻐서 다른 것도 50이다. 마샬 앰프. 좋다. 쫀득쫀득. 그냥 잠깐만 들어도 얘 퍼즐 소리죠. 클린 퍼즐. 지글지글거려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이거 프리셋 진짜 잘 만들어. 사운드가 좋고 나쁜 걸 떠나서 그렇죠. 아니 이게 디스토션 앰프 노이즈 리덕스 이런 걸로 섞어서 만들었을 뿐인데. 네 맞죠. 그래서 궁금하면은 여기 그냥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뭐가 되어 있는지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임팩트를 다 갖고 있어도 만들기를 진짜 잘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파라미터 값을 기가 막히게 적어갖고. 어떻게 이렇게 예쁜 소리를 만들 수 있을까?
저 이거 다 줘도 못 만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지금 이 글로벌 세팅에 들어가 보면은 캐비넷을 자동 옵션 캐비넷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거기에 맞는 캐비넷을 얘가 지금 자동으로 지정하고 지정을 하고 있어서 AI가 들어있네. 네, 그리고 IR도 20개 슬롯에 IR 자체 것도 제공이 된다고 하니까 캐비넷을 골라 쓰시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소리 이 지금 이 클린 퍼저 소리만 만드는데 아마 한 돈 천만 원 들겠다. 네. 그렇죠. 막 이것저것 좋은 사운드를 가져오려고 캐비넷도 다 사야 되고 앰프도 다 사야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 사운드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이킹이라든지 IR에도 되게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앰프 헤드 자체 사운드 되게 많이 뭐 시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지금 여기 와서 촬영을 하고 이걸 들으니까 와 이거 되게 좋다. 진짜 잘 만든. 이게 뭐 나쁜 이게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못 만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 저희 2부에서 네. 사운드를 더 개괄적으로 더 많이 들어보도록 하고 네. 예, 여러 가지 또 시험을 해 보면서 이 안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네. 그리고 또 사운드도 만들어 보면서 2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2부에서 뵐게요. 안녕.